용인에 이어 테슬라 전기차가 송파구 주택가를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늦은 밤 전조등을 번쩍이며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차량, 이렇게요.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60대 대리운전 기사가 테슬라 전기차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토바이와 차량 7대를 들이받는 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목격자와 피해 차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왼쪽에 뒷바퀴부터 박고 당장 박고 앞에 오토바이 이거 있던 거 T자리 있던 거 박고 가해자 차 가해가지고 완파 폭발진이라고 다행히 경찰들이와 조사를 다 해가지고 당장에 울어서 지금도 저희는 잠자고 자다가 갑자기 꽝 소리 얘기해서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가 폭발진이라고 멀뚱을 터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용인에서도 같은 차종, 테슬라의 같은 차종이 카페를 돌진하는 사고가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도 용인 A카페 테슬라 전기 차량이 돌진해서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인한 운전 미숙이었다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두 사고 차량 모두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하나의 페달만으로 가속과 제동을 모두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더 규명을 해봐야겠지만 같은 차종에 있는 동일한 기능, 가속 페달만으로 가속과 감속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이 돌진 사고가 아니냐라는 추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 차량을 또 운전하고 있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은 페달로 가속과 감속이 다 돼요? 그러니까 떼면 좀 자동 감속이 되는 그런 기능인가 보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처음에 네. 운전을 하면 가속 페달을 밟다가 그러다가 발을 떼면 차가 급격하게 속도가 확 줄거든요. 그거를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거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 가지고 착각할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착각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이게 급발진일지 아니면 운전 미숙일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기차가 자꾸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고 하니까 참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다는 그런 생각도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가 서울시가 앞으로 이 90% 이상 충전한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끔 하는 방침에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의 반발입니다. 배터리 잔량 90% 이상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배터리 충전량이 화재 원인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최대 용량까지 충전 못하도록 제조돼 있다. 100% 완충하더라 하더라도 그게 100%가 아니다라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여론조사도 실시됐는데 전기차 지하주차와 충전 인식에 대해서 전기차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67%가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 뭐 서울시 입장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북 부시장을 하셨어요,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게 기술적으로 현대차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100% 충전이 다 되더라도 배터리에는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다. 그래서 100% 충전이 100%가 아니다라는 거지만 그것은 전기차가 어떠한 결함도 없이 100% 완벽했을 때의 문제고 충격이나 배터리에 이상이 있을 때는 과충전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또 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막자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누가 저걸 일일이 다 지하주차장 가는 사람을 배터리 충전량을 체크하겠습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화되기도 어렵고 현대차 얘기처럼 저 말도 이해가 안 돼요. 100% 충전됐지만 100%가 아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충전을 몇 프로 했다는 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나치게 외부 온도 혹은 지하주차장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너무 급격하게 저런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점차점차 예. 주민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자율스럽게 자동으로 새로운 신설 아파트에는 외부에다가 한다든지 그렇게 좀 소프트하게 예.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